언젠간 슈퍼개미 담백하게 요즘 장이 그래 지루해 용서도 안 돼 어차피 어제 쭉 빠졌을 거야 오늘은 좀 올라 장 자체가 오르는데 화끈하게 안 움직이잖아 그래도 지지하고 올라가네 와봤자 2000이라 그랬는데 2050선인데 지지하네 어떤 섹터가 좋겠어 주식 바이오 바이오?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안 되네 아, 왜? 겁나 개 쳐 깨지고 또 와가지고 주식은 돈 벌 수 없는 거라고 네 자신을 탓해 주식 잘하는 남편도 실력이야 얘기했잖아 반도체야 무조건 반도체 오늘도 반도체야 섹터 내가 찍어줘 무조건 맞아 내가 안 살 뿐이야 난 사실 내가 찍을 때 팠으면 돈 많이 벌었어 안 사서 그랬지 네. 나도 내가 미워 아는데도 손이 안 가 아는데 손이 안 가고 못 사겠어 그럼 나한테 말해주면 내가 살게 그러자 아니, 진짜 그러자 내가 알려주면 자기가 사 근데 자기는 돈이 없잖아 자기 돈으로 살지 아 내 돈으로? 너 그 부부간 그거 있어 지금 그럼 아 내 통장을 네가 산다고? 내가 눌러줄게 아 그 철강 형님은 그렇게 하던데 그래? 그 저 장모님한테 이렇게 매매를 시켜가지고 하신대 본인은 이제 안 하고 아이디어만 갖고 하는 거야 괜찮은 아이디어다 당분간 반도체야 반도체고 건설은 점점 미뤄져 사실 지금 건설주들이 가야 돼 그냥 뭐 앞으로 할 얘기 많으니까 왜 그런지에 대한 거 가야 되는 타이밍이야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신고가야 우리는 지금 아직도 좀 그렇죠 근데 언젠가 그만큼 눌린 만큼 가 왜냐면 다 얘기했잖아 그럼 뭐 할 거야 뭐 있어 그냥 사놓고 이제 기다리면 되지 그러다 급등하면 좀 줄여주고 좀 빠지면 조금 해주고 나 어저께 반도체주 뭐 사자 그랬어 텔레그램에 오늘 올라 오르지 자 오늘은 주식 시사 유튜버 주식 시장에 오늘 무슨 일 있었어? 오늘은 계속 자가지고 못 봤어 잤지? 어저께도 계속 잤잖아 자기랑 나랑 계속 자기 옆에서 자니까 나도 자잖아 어제 그래 방송 띵거지 그냥 하지 말자 자 방송 라이브 1시간 반이니까 어제 한 30분 보고 오늘 한 30분 보고 하면 되겠지 뭐 그 쨌잖아 여보 이 파울튜브를 둔 아내로서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니야? 자기가 자기가 나도 별로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아니 피곤한데 어떻게 해 깨워가지고 여보 한 뭘 한다고 뭘 한다고 편날 또 놀면서 나가서 뭐 돈이라도 좀 벌면서 그런 얘기 하는 것도 힘들어 나도 주말에 리조트 다녀오니까 힘들더라 그래 혼자 다니라고 아 저 같이 다니면 운전이라도 시키겠는데 혼자 그거 막 차 막히는데 막 해서 차 막혀서 붙도록 그거 막 아, 노는 것도 힘들어 어젠 자고 오늘 하잖아 오늘은 그 자기 자느라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려산업 KNN 이런 것들이 지금 막 20%씩 빠져 한번 볼까? 봐 보이지? 왜 이렇게 빠진 줄 알아? KNN? 홍종욱 관련자 대선주 원래 대선주들이 대선 때 가는 게 아니야 대선하기 전에 가 대선하기 전에 뭐 1년에서 2년 전부터 이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안철수 안내비 예전에 대박에 10배가 올랐어 그래서 그거 드라이브한 형 있잖아 드라이브한 세력형이 조사도 받고 그래서 결국 근데 떼돈 벌었어 그 형이 그 형이 이런 것만 딱 해 그러니까 나는 테마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 사람도 처음에는 저걸로 했겠지 개미로 했겠지 근데 워낙 능력이 뛰어나고 감각이 뛰어나고 대중의 심리를 잘 읽고 이 드라이브를 잘 해가지고 거대 세력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한 사람인데 떼돈 엄청난 뭐 몇천억 단위로 갔을 거야 아마 KNN이 그 세력이 드라이브 걸었거든 언제부터 걸었냐면 올 6월부터 걸었어 올 6월에 이걸 옮겨 갔어야 된다 아, 근데 내가 아는 동료에게 붙기 전에 얘기했어 KNN이라고 고려산업 홍종욱이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바이오같이 어떻게 해야 돼? 사야지 받으면 사야지 뭐 나올 거 아니야 언젠가는 그러면서 왜 나올 수밖에 없는지만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살게 안 살게? 안 샀어? 안 샀어 왜? 그러니까 주식 못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사람도 엄청 개미도 몰려있는데 그 마약 사건이 터진 거야 단순히 대마 정도는 모르겠는데 LSD까지 하고 내 사진을 봤어 미성년자래 귀걸이 여기 뚫었더라고 여기가 아니라 여기 뚫었더라고 그럼 뭐냐 아니 그거 안 되지 이건. 아니 근데 얼굴 아직 공개 안 돼 이름도 공개 안 됐잖아 말하기 좀 그렇네 이거 날라리도 좀 그런가 양아치도 좀 그런가 좀 순화해서 노는 좀 노는 애인 것 같아 공부 잘하고 좀 잘 놀고 막 이런 애인 것 같아 알잖아 미국에서는 그런 애 공부도 잘하고 막 이런 적이 있어 난 대선 끝났다고 봐
나야가 아빠야. 그리고 딸이야. 그리고 본인도 뭐 잘못이 있지. 아, 딸내미 가는 걸 어떻게 해가지고. 정치인이 더군다나 대선을 꿈꾸는 사람이 난 나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. 나는 나오면은 뭐 잘하면은 찍어줄 생각도 있었는데 난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. 이런 사람들. 아, 집구석도 제대로 뭐 못 단속하면서 뭐 무슨 정치를 하냐. 그 내가 얘기하잖아. 집안이 제일 중요하다니까. 내가 우리 집이 제일 중요한 거야. 내가 우리 집 컨트롤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뭐 남들 뭐 가르치고 뭐가 바른 길이라고 개풀 뜯어보면 니 예전에 그 어떤 연예인이 있었어. 농구하는 연예인이 있었어. 거기가 이제 뭐 부모하고 자식 간에 거기서 막 컨설팅 하는 거 있었어. 그래서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 막 거기서 막 조언을 하는 거야. 본인은 이혼했어. 애도 없고. 너나 잘해 너나. 근데 그런 거 싫어하거든. 엄청 싫어하거든. 자식 딸이 공부를 잘해도 마약 처먹고 그런데 무슨 대선을 나와. 너나 잘하라고. 끝났어. 근데 하한가 갔는데 안 가지. 왜 안 가는 줄 알아 이거? 아, 주식 얘기 그걸 하려고 한 거야. 정치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. 여기 중요한 얘기야. 하한가 안 가지. 왜 안 가는 줄 알아? 못 가게 하고 있어.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. 이제 세력들은 여기서 이런 밀리면 죽는다. 바치는 거야. 바치는. 이게 개미가 여기서 들어가겠냐? 안 되지. 개미 절대 못 들어가. 차트가 그거 홍종 뭐라고 개미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800원에서 이 잡주가 1700원까지 가겠냐? 아 이거 너무 이거 하는 지금 개미들 많은데 악플 막 달리는 거 아니야 이거? 아니 근데 너무 클린해. 악플 좀 달려야 돼. 난 악플 다는 사람들에 대한 그 내 마음 심정이 어떠냐면 그 있어. 막 무전 취직하고 막 동네에서 막 깡패짓 하는 그 깡패 할아버지들이 있어.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어떤 할머니 하는 가게에 가가지고 막 무선 막 먹은 거야. 막 먹고 도망간 거야. 바다닥 도망간 거야. 그 할머니가 문 열고 나와가지고 뛰지 마! 뛰지 마로! 그 할머니 왜 그렇겠어? 내가 그런 마음이야. 그 할머니 왜 그렇겠어? 다칠까 봐. 뛰지 마로! CCTV 다 찍혔어! 서해서 만나! 괜히 병원 가면은 뭐 서해서 출동하면 아파서 못 나와 이럴 수 있잖아. CCTV 다 찍혔는데 가게 옛날 할머니가 아니야. 시골 할머니들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. 캡처 다 떠났어 니들. 서해서 만나. 그런 마음이야. 아까 좀 달아도 돼. 너무 클린해. 개미는 절대 이거 이렇게 컨트롤 못 날려보네. 이걸 이렇게 지금 몇 배는 날린 거야 이거. 그랬다 이제 한가인데 한가로 쌓여버리면 이제 망하는 거야. 아직도 개미들 중에 신라세 희망을 갖고 있는 거 있거든. 사람들이 그런 걸 용서해주고 할 거다. 그런 걸 이해해주고 할 거다. 아예 안 돼. 이거 끝났어. 이제 던져야 돼. 홍종. 주식 이렇게 무서운 거야. 아마 첫 거는 이제 6월에서 그거는 이건 매집 신호야. 거래량이 터졌을 때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할 거야. 700원짜리를 한 뭐 5천원, 4천원짜리로 이제 가게 만들겠다는 게 아마 처음 설계자들의 그 설계란 말. 이거 좀 위험한데. 설계자 그거란 말이야. 그래서 아직은 사실은 좀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 단계였는데 이 정도면 이거 아이디어가 부러졌잖아. 이게 세력들도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우왕좌왕 할 거라고. 근데 그래도 동전 주고 바닥에서 한 50% 올린 셈이니까 여기서도 받쳐가지고 이제 드라이브 하면서 결국은 넘길 생각을 하겠지. 이거 촉수 언금이야. 이거는 고려산업, KNN, 뭐 홍종훈 관련주들. 또 이걸 어떻게 살려내. 근데 이거 이러다가 다시 뭐 홍종훈이 뭔가 메시지 내잖아. 그때 이거를 요새는 계좌 되게 여러 개로 왔거든. 그럼 막 매수 들어오면 따라 붙어요 또. 상관없는 거야. 어차피 여기서 지금 바카라 시작돼서 바카라 막 하는 거니까. 이거 하면 안 된다니까. 이걸 하면 안 돼. 이게 값어치를 가지고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이거 안 돼. 내가 볼 때는 이거 막판에는 좀 알아 올린다. 왜냐면 초기에는 시총이 작아. 근데 나중에 올라가면은 이제 1600억이잖아. 1000억부터 시작했네. 딱 작잖아. 근데 나중에 이제 올라가면 이게 막 5천억, 막 1조 막 이렇게 커져 있는 거야. 그렇게 되면은 진짜 빠져나오기 쉽지. 그래서 이게 내가 볼 때는 딱 그 철수형과 같은 그런 드라이브적인 게였는데 이것도 내려왔다고 했던 사람들 지금 오늘은 못 사. 근데 이제 반등 나오면 이제 산다니까. 개미들이 붙어가지고 이게 이거 금감원에 있는 형들은 이거 오늘 산 계좌들만 딱 조사해 보면 딱 답 나와 그냥. 그리고 과거에 뭐 했는지 계좌 까보면 그냥 끝나. 고발할까? 금을 내놓으면 고발을 안 하겠습니다. 까보면 나오지. 더군다나 이거는 반대파잖아. 그리고 금과 한번 조사하기 딱 너무 좋잖아. 이건 반대파에서 이제 저거 하는 거거든. 꼭 보면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끝나면 조사하더라. 끝나면. 할 때 조사해야지.
근데 좀 그 형들도 진짜 꼬일래니까 진짜 더럽게 꼬인다. 하필이면 아니 그 딸내미도 진짜 눈치 없다. 내 혼자는 좀 처먹지. 아니 미국에서 처먹지. 그렇게 처먹고 싶으면 그걸 또 가지고 또 와가지고 공항에서 그 걸리냐? 아니 그거 다 원래 걸리는 거 아니야? 아닌가 봐. 안 걸리는 사람도 있나 봐. 그렇겠지. 100% 그런 건 없어. 뭐 근데 진짜 생각 없다. 차라리 막 택배로 뭔가를 한다든지. 아니 막 개가 돌아다니면서 냄새 맡도 막. 그거는 이제 막 헤로인이나 이런 거 완전 좋은 거고. 근데 대마 이런 것도 그렇지. 개가 막 냄새 맡겠지. 미국에서 탈 때 우리 탈 때마다 개새끼 와가지고 뭐 한다. 그날 그 개가 충농증에 걸린 거야. 걔가 그날 충농증에 걸려가지고. 그러니까 미국 공항에서 그거 잤는데 하와이 공항은 좀 허접한가? 하와이에서 들어왔다 잡히지 않았나? 우리 LAX에서 뉴욕 공항만 갔잖아. 그러니까 빡신데 거기. 특히 LAX 진짜 빡신데. 어떻게 통과했지? 강아지? 내부터 충농증 맞다. 아니면 얘가 좀 띠띠란 강아지다. 나는 바보다 강아지. 열심히 맞는 건데 향기가 좋군. 대마 좋군. 끝. 멍멍 여기 대마야 대마. 경찰 아저씨 여기 나쁜 놈이에요. 이거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좋군. 어디서 왔어? 그걸 끝나는 것 같아. 야 운이 어떻게 이렇게 터지냐. 안 될래니? 아니 그러니까 투자가 이런 거야. 내 생각대로 안 돼. 내가 아이디어 생각했는데 생각대로 안 되는 것들 나도 많아 지금. 막 한없이 막 꼬라박는 거 있어. 이렇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고 해야 되는데 레버리지 써가지고 막 왕창 들어갔으면 오늘 반대면 이제 터지지. 이제 이거 완전 KNN 이거 완전 차트 죽이잖아 이제. 스위스 이제 홍정 막 이거 막 SNS 하면서 이거 딱 눈치 딱 보이잖아. 맨날 그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? 심리에 또 이렇게 또 뼈 때리는 얘기 또 아침 일어나자마자. 뉴스 검색에다 홍정욱 딱 치는 거야. 아 자기가? 스스로? 그래서 치는 거야. 뉴스 검색에 홍정욱 치는 거야. 그래서 뭔 일 나왔나도 보고 이제 막 이슈 되는 것도 이슈 되긴 됐네 오늘. 근데 어제 밤 저녁에 이거 딱 쳐보고 그거 뜨는 거 보고 아마 심장이 못 나. 으아악! 으아악! 근데 지금 오늘은 철수형을 붙었어. 철수형을 붙었고 근데 결국은 나경이 형 주식은 그런 거야. 그 기초 자산이 사실은 얼마나 튼튼하고 중요하진 않아. 왜냐면 그 기간 내에 바카라 치는 거잖아.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주식이면 다 똑같은 그런 주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있거든. 뭐 누가 땅 한대. 아 땅은 그건 위험해. 똑같은 거야. 다 땅도 엄청나게 달라. 막 기획부동산 하는 그거하고 정말 가치 있는 거 시골 땅이라도 가치 있는 거 싸게 나온 거 잡아가지고 하는 거랑 내가 시골 땅 절대 사지 말라 그러잖아. 어? 근데 나는 안다니까? 그걸로 먹는 사람들은 먹어. 지역에서 시골 땅에서 딱 부동산 하면서 동네에서 뭐가 어려워가지고 갑자기 막 급매로 막 반토막이 던지는 거 이런 거 있잖아. 그런 거 이제 중개업자들은 본인 사서 그런 거 수익 내고 한단 말이야. 그러니까 다 나쁜 게 아니야. 어떻게 하느냐가 나쁜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람들은 다 생각하지. 주식한다 그러면.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 대다수고. 아직 지금도 이제 직장인에서 이거 막 눈 뻘개져가지고 막 가슴 졸이면서 막 이렇게 한다니까. 마음 편. 우리 어제 퍼 잤잖아. 사실 오늘도 퍼 자다. 아, 오늘도 쬐까 하다가. 아 이건 그러다 시청자들 기다리는데 뭐. 오늘도 째는 건 너무하다. 내가 그래가지고 오늘 지금 깨가지고 밥 먹기 전에 이거 찍는 거 아니야. 찍고 이제 밥 먹으러 나갈 거 아니야. 뭐 먹을까 오늘? 부대찌개. 그래 오늘은 부대찌개 상한가다.